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금수신당 나비선녀님 모시고 2021년 신축년에 토끼띠에 대해서 오늘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토끼띠 분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빛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반면 이 결과물이 따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이 신축년 행운에도 또 많이 또 노력을 해보려고도 하시는데 이 토끼 분들 역시도 작년 못지않게끔 힘들었던 분이 또 계시고. 또 우리 신축년에도 이 토끼 분들이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재물 운은 어떨까요? 변화가 많긴 하고 변동수라든지 이동수 이런 부분은 들어오는데 이 토끼 분들이 대체적으로 재물복이 따르지를 못해요. 이 재물이 들어오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재물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토끼띠 분들이. 물론 이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토끼 분들은 대체적으로 금전이 딸리는 행운이기 때문에 너무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재물 운이 따르지 않으면 건강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토끼 분들 역시도 건강 부분에 보자면, 심장이라든지 기관지, 방광 이런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토끼띠 분들은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죠. 토끼띠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분들 역시도 조상의 가물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인연 닿는 곳이 있으신다면 한 번쯤은 물어보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토끼띠의 연애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토끼띠 분들이 또 인기는 많아요. 예, 개개인적으로 보면 토끼띠 분들이 끼가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는 많아요. 그러면 결혼운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혼을 보자라면 토끼띠 분들은 이제 젊은층 이런 분들은 새로운 인연은 들어와요. 단 토끼띠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구설 시비가 좀 많이 따를 겁니다. 그러면 토끼띠 분의 사업운이라든가 직장운은 어떻게 보십니까? 토끼띠 분들은 자기 직장 자리는 유지를 합니다. 근데 토끼띠 분들은 사업가가 별로 없어요. 장사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업가가 없으시다. 네. 자, 그러면 신축년을 맞이해서 토끼띠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토끼띠 분들은 건강이라든지 금전, 재물이 그닥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도 가까운 절이라든지 가까운 무속인들 한 번쯤은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애운이 간간이 따르고 구설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약간의 처방을 좀 하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따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네. 토끼띠 분들의 연령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네. 뵙겠습니다.